YTN 건강수첩, 이 시간은 김한겸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외측상가염입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 통증 또는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 힘을 줘서 문고리나 병마개를 열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팔꿈치는 외측, 내측, 팔꿈치 끝부분 등 통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 문고리를 돌리기 어렵고 손목을 젖힐 때 통증 등이 느껴진다면 완관절 신전근이 지속적인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외측 상가염, 즉 테니스 엘보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외측 상가염의 경우 증상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손목을 위와 아래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통해 서서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팔에 힘을 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휴식과 스트레칭만으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테니스 엘보우 치료를 위해 봉침, 약침, 한약물, 경근 이완요법 등을 사용하여 손상된 인대와 근부착부의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테이핑 요법으로 팔꿈치 관절 주위에 관절 근육을 보호해주면 재발을 막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팔꿈치가 계속 아프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김한겸 한의사였습니다. Thank you.